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, 숨어있는 경제, 이것만 시간입니다. 사진이랑 다르잖아요.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유독 많은 5월, 온라인 코페다 서비스 이용객도 많은데요. 온라인 코페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문 상품과 실제 배달된 상품이 달라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. 지난 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코페다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268건이었는데요. 1년 사이 약 54%나 증가한 수치입니다.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꽃 품종이나 꽃송이 수 등 주문할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사진과 실제 받은 상품이 달랐다는 불만이 60%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, 배송이 안 되고 업체와 연락도 안 됐다 순이었는데요.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 주문한 사람과 실제 제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 문제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업체 측에 꼭 배송 상품의 인증사진을 요청하시고요. 만약의 경우 피해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 내역과 주문 제품의 이미지도 사전에 캡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,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